자동차 파트롤. 우와, 재밌어 보이네요. 자동차 도시 축구 대회예요. 빨간 팀이 골 쪽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 어떡해요? 타일러가 골을 옆으로 움직였어요. 톰, 타일러가 치팅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요, 자동차 파트롤을 부르죠. 여기요, 자동차 파트롤. 축구 대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타일러가 경기를 망치고 있어요. 매트가 와서 도와줄 수 있나요? 타일러가 경기를 망치고 있었어요, 맷. 타일러 상대에는 재미있어도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타일러. 기회를 한 번만 더 줄게요. 어떻게 하죠? 빨간 팀에서 타일러를 더 이상 못 받아준대요. 파란 팀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쪽에서도 안 된대요. 매트가 좋은 생각을 증정했어요. 타일러에게 페널티 샷 하나를 줄게요. 공이 들어가면 타일러는 경기를 더 할 수 있고, 공이 안 들어가면 타일러는 퇴장되는 거죠. 릴리는 좋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못 믿겠어요. 타일러가 했어요. 다들 타일러를 자기 팀에 원하네요. 어떤 팀과 같이 놀고 싶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경기는 끝이에요. 빨간 팀이 이겼어요. 타일러, 맷과 탐이 타일러를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어요. 오늘 타일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어요, 맷. 제대로 경기를 하는 것과 이기는 것이 치팅하는 것보다는 더 재미있는 거예요. 다음에 봐요. 말 순찰차. 와, 매트와 프랭크가 오늘 바쁘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응? 뭔가 잘못됐어? 베네 농장 쪽에 불 났다고? 그럼 응? 얼른 거기로 가봐야겠다. 응? 안녕 벤. 응? 매트와 프랭크가 말하는데 근처에 불이 났다며. 매트와 프랭크가 불을 끄기 위해 불이 어디 났는지 응? 보여줄래? 불을 발견했어, 프랭크? 저런, 불이 꺼지지 않으면 벤의 들판까지 불이 퍼져서 모든 곡물이 타버리겠어. 프랭크, 탱크에 물이 충분히 있을까? 매트, 자동차 마을로 돌아가서 프랭크가 불을 끄는 걸 도와줄 자동차 찾아야겠어. 봐봐 매트, 비행기 페니와 헬리콥터 헥터가 있어. 그렇게 바빠 보이지 않는데? 페니와 헥터가 물을 채우러 간 다음에 프랭크 도와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페니, 고마워 헥터. 탱크에 물을 다 채운 다음에 숲에서 만나자. 좋은 생각이야 매트. 자동차 마을로 더 가서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차 찾아보자. 굴찾기 에드가가 있어. 에드가에게 도와달라고 해보자. 강 앞에 배수로를 파서 불이 베네들판에 퍼져서 곡물이 다 타는 걸 막을 수 있나봐. 에드가, 불이 빨리 퍼지고 있어. 배수로를 파야 돼. 가자. 어론, 프랭크에게 물이 다 떨어졌나봐. 예상했던 대로야. 걱정마 프랭크, 친구들이 도와주러 오고 있어. 봐봐, 매트와 굴찾기 에드가가 왔어. 매트가 에드가를 데려왔어. 에드가가 강 앞에 배수로를 만들어서 불이 베네들판에 퍼지지 않게 해줄 거야. 고마워 에드가, 넌 영웅이야. 이제 페니와 헥터가 와서 불 위에서 물을 뿌려주기만 하면 돼. 좋아, 친구들이 도착했어. 드디어 불이 꺼졌어. 잘했어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얘들아. 페니와 헥터가 불을 껐어. 에드가, 베네 들판을 지켜줘서 고마워. 마침 베니 여기 왔어. 벤이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나봐. 숲에 새로운 나무를 심고 싶대.
정말 친절하다. 에드가가 땅을 파주는 걸 도와주고 싶나 봐. 힘든 일이 있을 때 팀워크만한 게 없다는 걸 오늘 배운 것 같은데. 모두들 잘했어. 정말 최고야.